오늘은 메추리알 쉽게 안전하게 삶고 쉽게 또 껍질을 벗기고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물이 끓는 동안에 메추리알을 꺼내겠습니다. 자, 닦았습니다. 식초를 넣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천일염입니다. 천일염. 천일염 뭐한 숟가락 정도?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 놓겠습니다. 이제 이 물이 끓을 때 넣습니다. 넣는데 이제 뭐 그냥 하나씩 넣기 힘드니까 이렇게 망을 가지고 넣는 겁니다. 이렇게 넣고 6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. 6분. 이렇게 살짝살짝 굴려주면 노른자가 좀 중앙으로 가거든요. 계란이 한 10분 정도면 완숙이니까 메추리알은 훨씬 알이 작으니까 5분 정도 하면, 5, 6분 정도 하면 괜찮아진다는 거거든요. 자, 6분이 다 됐습니다. 찬물로 씻습니다. 이렇게 두고 식히면 되는데요. 이걸 좀 쉽게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하나 이렇게 까기가 좀 번거롭고 하잖아요. 물론 뭐 이렇게 쭉쭉쭉 까면 되는데 훨씬 더 쉽게 까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이거 일반적인 락앤락 그릇입니다. 까놓을 필요는 없습니다. 까놓으면 빨리 이상하거든요. 그때그때 먹을 거한 번에 딱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10개 정도만 한 번에 먹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요. 물을 좀 채워야 됩니다. 물을 조금 채워가지고,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물을 조금 채워가지고, 뚜껑을 닫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흔들어주고, 꺼내면, 뭐 어떤 거는 다 까져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안 까진 것도, 살짝만 까면 다 까집니다. 이런 식이죠. 쉽죠?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쉽게 까집니다. 이런 식으로. 물을 안 넣으면 까기가 힘들어집니다. 이 조각조각 난이 사이에 물이 들어가야 쉽게 까지거든요. 물을 안 넣고 흔들면 잘안 까집니다. 아, 물론 까지기가 까지는데 이거보다는 잘안 까집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쉽게 깠죠. 이거 같은 경우는 안 까고 그냥 놔두려고요. 까면 금방 상하니까 지금 먹을 것만 까고 나중에 먹을 건 냉장고에 든지 따로 보관을 하겠습니다. 소금을 조금 쳐가지고 먹어볼까요? 오랜만에 먹는 메추리알 맛있네요. 간식거리로 한번 해 드십시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. 이만.